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사랑이 빚어낸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1928년 2월에 월트 디즈니가 뉴욕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는데 아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1927년에 그 검은 토끼 오스왈드라는 그것을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게 되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헐리우드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물이 제작되면서 정말 이제는 성공했다, 부귀와 명예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제작할 때부터 자본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저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작 스태프들도 다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면 되지 않냐. 디즈니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스튜디오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 말을 듣고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차 여행을 하면서 캐릭터를 구상하게 되죠. 그때 떠오르는 캐릭터가 뭐였어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죠. 자기가 어렸을 때 창고에서 형과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 때 늘 자주 봤던 그 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에 자주 출몰했던, 사무실 왔다 갔던 그 쥐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기발하게 이 미키마우스를 제작하게 되고 온 세계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른들에게는 희망과 평화의 중요한 캐릭터가 되죠. 22여 개국에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놀랍게도 매월 3천만 부가 발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다줬고 얼마나 중요한 희망과 또 세상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2차 세계대전 때 한 작전명이, 중요한 작전명이 미키마우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가장 실패한 현장에서 뭐 토끼라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징그럽게 생각하고 정말 제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쥐를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바꾸고 평화의 상징으로 바꾼 것, 위기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놓는 거죠.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모든 걸 역전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각도의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실제로는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사고의 발상, 역전의 드라마가 그래서 펼쳐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죠. 지금 다윗은 생애 최대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거의 살아날 희망이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부터서 다윗은 완전히 반전을 이제 기합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전쟁에서 반란군으로 완전히 제거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 속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캐릭터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삶이 실패하고 버림받고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야말로 여러분은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할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순간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 아픔이 없었으면, 절망이 없었으면 오늘 18장에 나오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또 모델을
인류 가운데 지지 못할 뻔했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졌는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빚어낸 승리인데 그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승리입니다. 조직의 승리. 이것은 희망이 가능한 조직이에요. 열려진 세계를 이루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단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죠. 근데 그 조직의 특징이 열려진 조직이냐, 닫혀진 조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조직을 정비해서 새롭게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조직이요, 다윗이 이 실패하기 전과 후의 조직이 너무 달라버립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 도대체 이 조직의 특징은 뭘까? 새롭게 정비한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죠. 자,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을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3분의 1, 3분의 1은 합당한 거예요. 일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에요. 요압 장군, 백전 노장이죠. 그리고 정말 다윗의 최측근이죠. 사촌 조카인가요? 조카죠. 그리고 아비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다른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그게 뭐냐면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백성 3분의 1을 넘긴 거예요. 근데 가드 사람 이때가 누구냐? 다윗이 피난길에 초기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근데 그 600명과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비참하게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일하게 되죠. 그때 아마 이때가 다윗의 신앙과 인품에 감동을 했나 봐요. 아니면 이때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다윗같이 망명으로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라 하잖아요.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골리앗의 고향이. 그럼 여러분, 가드 사람은 다윗하면 아주 막 치를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다윗을 미워할 사람이 가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때를 총사령관 중에 한 명으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세계를 하나 경험했는데 그것은 열려진 세계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용서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더구나 그 반란을 주도하고 계획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에게 들려줬던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배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피난길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나약하고 희망이 없어졌을 때 암몬 족속에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울 왕족의, 사울 왕가의 최고의 충신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돕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 내 편, 네 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사람의 관계라는 게 바뀔 수 있구나. 유대만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도, 심지어 적도 하나님이 택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세계를 이 고난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전에는
외국 용병을 써도 이렇게까지 총사령관을 임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전통이나 사고 구조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가드 사람 이때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조직의 개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또 비류들 그리고 그 어떤 기존의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늘 버림받고 그리고 무시당한 사람들이요. 이때 이 모습을 보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면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실력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를 총사령관으로 따르는 수많은 외국 용병들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열려진 나라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인 의욕적인 굉장한 헌신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현상은 뭐냐면 지금 다윗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잖아요. 피난가냐고 정신없었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갖고 왔잖아요. 그런 연약한 군대가요 이스라엘 열 부족이 연합해서 완전히 포위해서 그냥 그 성 자체를 끌어다가 물에다 집어넣는 그런 작전일 정도인데 싸우면서요 아무 거침이 없이 그냥 바로 승리해버립니다. 깨끗이 이겨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요 무한한 희망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와 나도 이때같이 인정받을 수 있구나, 여기는 열려진 세계이구나,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오랫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사람도 인정을 받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이때 같은 가드 사람마저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힘이에요. 열려진 세계, 희망이 주어진 조직처럼 강력한 조직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압살롬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다윗이 만든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린 사회 조직망,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은요 가능성의 세계예요. 거기에 가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 장점과 능력을 마음껏 내가 성실한 만큼 발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최고의 열정을 다하겠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도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때를 총사령관을 세운 다윗 위대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실패한 아픔 속에서 얻게 된 열려진 세계에 대한 수용이었고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이 구체적인 조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체제로 나타나고 법으로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3분의 1을 요압 3분의 1은 아비새 3분의 1은 이때 휘하에 뒀잖아요. 블레셋 이방인을 총사령관으로 생겼는데 그 밑에서 백성들이 완전하게 순종한 것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전통과 다르잖아요. 기존의 관습과도 다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열려진 세계를 받아들이는 구성원의 성숙함이 승리를 보장해 준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불평도 반란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총사령관 3명을 임명할 때 아마 한 최소한 10명 정도는 어마어마한 꿈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와 드디어 요압 장군만이 아니고 아비새 장군만이 아니고 나도 사령관 임명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제 2인자나 3인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있을 때 난데없이 블레셋의 이때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불평한 사람 없고 그 밑에서 그 휘하에서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밑에 위대한 보좌관들 백성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열려질 세계를 만들어갈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 여러분의 아픔이 뭔가요? 아무리 대통령이 또는 사회적인 리더가 열려진 세계를 만들려고 해도 기득권층이 거부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죠. 외국인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그 사장으로 임명될 때 한국인 중간 관리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 수준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프고 병든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연, 지연, 권력층의 그 계파들, 이게 없으면요, 낄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진실이라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계파가 잡고 있는 그 안에는 다른 계파가 아무리 뛰어나도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갈등이 되고요, 깨지고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세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냐? 다른 세계와 다르니까. 그게 뭐가 달라요? 족보라는 가장 폐쇄적인 체계 속에 어마어마한 열린 구멍을 뻥뻥 뚫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서 굉장한 믿음의 귀족들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왕 다윗 왕부터 쫙 왕족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놀랍게 포로민들이 나오고 평범한 사람들도 나와요. 그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거기 뻥뻥 하나님의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럼 믿음의 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 경험, 아픔을 경험한 여자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야기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그 타락한 과정에 있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메시아의 왕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려진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대우했죠. 완전히 열어놨죠, 세계를. 그게 세상 사람들은 기득권층은 무서웠던 거죠.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면 건축에는 쓸모없는 걸로 전문가에서 이제 폐기 처분된 폐건축물이에요. 그거는 버릴 때도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폐기물인데 하나님에게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보배라고. 보배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폐기 처분당하고 쓸모없다고 버림받고 애인에게 잘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부모님께 이 왼수라는 소리 듣고 어디를 가도 고개 들 수가 없는데 교회에 오면 보배예요? 네? 너무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열려진 세계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런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여러분 왜 우리 눈에 기이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니까죠. 그럼 누가 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건 인간의 시스템 속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건축에 포함될 수 없는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세계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족보에 나올 수도 없는 가드 사람 이때를 총사령관에 임명하는, 이거는 혁명적인 세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세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열려진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막아버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틀 안에, 그 시대의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킨 자들이 있고 포함된 자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방인들은 완전히 시스템상 배제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만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소외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리새인 저주받은 자들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열린 세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인 청년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열두 사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는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불가능한데, 놀랍게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죠.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쓰임받죠. 기독교 역사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예수님께 가장 저주받았던 바리새인 중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바리새인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세계 전파되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먼저 되고 무한히 열려진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남편이 다섯 명이나 되는데 지금 사는 남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늘 그렇게 열려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격변을 경험할 때마다 세계가 점점 열려진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겪지 않아야 될 시련을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닫혀진 뭔가를 열고 차원을 달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끼, 좋은 이미지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가장 추하고 더러운 쥐가 가장 고상한 캐릭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고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예요. 그것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하세요.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거 경험했잖아요. 뒤에 게시판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전도사 고함해놓고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단, 호남 출신 안됨.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옆에다 나란히 누가 써붙였더라고요. 전도사 고함.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단, 영남 사람 안됨.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신학대학 게시판에 붙을 수 있는 겁니까? 결국 그렇게 한 25년이 흘러오니까요. 30년이 흐르니까 지금이요, 노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노회가 있어요. 서로 기득권 잡겠다고.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 자체가요, 경계선을 허무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영생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민족이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다윗 같은 위대한 리더들, 그리고 그 리더를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들, 그런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군사는 왜 이렇게 강력할까? 그것은 정신적인 승리입니다. 사랑의 섬김, 이것이 충만한 공동체였죠.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은 아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근데 그 왕이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왕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고의적인 살인이었죠. 죄를 덮기 위한. 그리고 집안 자식들이 서로 간음하고 죽이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패가 망신당한 정말 보잘것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귀해요? 왕의 생명은 우리 만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너무 성숙해 있어요. 물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 힘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똘똘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를 누가 깨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전쟁 상황을 보면요 파죽지세요. 그냥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죽음처럼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을 당할 수 있는 군사는 없어요. 우리 만명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승리의 그 동력이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랑처럼 강력한 동력 그 발전성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만 빠져보세요. 지칠 줄을 모르죠. 밤새 그 카톡에도 여전히 할 말이 남아있고요. 숙제하고 레포트 써내려면 할 말이 없으면서 뭐 한 2시 되면 막 제정신을 못 차리고 피곤해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고 전화할 때는 밤새 해놓고도 아침에 말짱하죠. 그 사랑의 에너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학부는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의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라크와의 1차 전쟁 때요 뭐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때 ABC 방송국에서 그게 총사령관으로 있던 사람과 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 진행자인 바바라 월터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위험한 적은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요. 직장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요 금세 와해되버리고요. 국가에 대한 눈물 어린 충성심이 없으면 극도의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약탈자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면 그 외부의 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서운 것은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눈물이 글썽이는 남자가 있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강함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것이 모든 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부른 게 목적이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탐심 때문에 눈물이 메말라버린 사람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뭐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사회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삶이 불안하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요, 동정심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 위기의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은 탐심 때문에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가치, 살아갈 만한 이유, 사람됨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은요, 비록 쫓겨다니고 있고 소유가 없어서 얻어먹고 있고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포위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 때문에 더욱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고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뻔히 질 것 같은데 그냥 파죽지세로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빈약한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자, 본문에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어떤 멋진 고백일 수 있지만 놀라운 일이 성경에 펼쳐지죠. 뭐냐면은 놀랍게도 그 다윗의 자손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희생해요. 왕이 가장 천한 죄인들,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영생도 버리고 내가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이 어떻게 입증이 되고 있는가? 백성이 왕을 위해서 만 명이 죽어도 왕은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초라한 죄인인 한 사람을 위해서 왕이 죽는 사건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호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해서 어떻게? 가장 연약하고 죄인되고 천하고 보잘것 없을 때 만왕의 왕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같이 천한 자를 위해서 저렇게 귀한 분이 죽다니. 이 사랑 체험한 사람은요, 물질이 아깝지가 않죠.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죠. 주를 위해 충성하듯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사랑을 경험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왕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11조 때문에 고민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다 주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죄의 유혹 앞에서 머뭇머거리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마음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의 습관과 간섭, 여러분이 즐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 가차없이 처단해버려야죠. 그것을 어찌 나의 왕과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는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요 정말 강한 민족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정말 사랑의 희생이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나라와 민족이 강해지고요 위대해집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사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이유는 사랑으로 중무장이 돼 있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여러분 인생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랑을 꼭 붙잡으세요.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역전에 들어맞을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가 승리의 근원적인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승리예요. 이것은 용서의 능력이죠. 자, 5절에 보면은 놀라운 또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지금요 다윗은 이제 출전하는 순간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전투 원칙을 줍니다. 너그러이 대하라. 지금 반역자이고 패륜아이고 천하의 극악한 놈입니다. 압살롬.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너그럽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반역한 자를 위해서 페리나를 향해서 너그러이 대하라는 총주의관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이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지금 원수를 무찌르고 가만히 안 두리라 하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피해자이면서.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다윗의 그 깊은 영성 앞에 그의 큰 영혼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사병 하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또 보면 알아요. 백성 한 명도요 압살롬에게 손을 못 대요. 교만한 요압이 손을 대지만 여러분 자 이것이 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의 격이 달라져 버려요. 지금 자기는 정말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같은 동포였구나.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내가 너그럽게 대해야 될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높은 자리에서 긍휼이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위대해져 있고 너무 강해져 있어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전투를 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은 전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단합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의 문제예요. 내가 싸우는 이유가 뭔가? 그 뜻이 뭔가? 뜻이 분명하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강한 능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갑작스럽게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갑자기 이 백성들의 마음속이 거룩해지고 숭고한 사명감으로 이것은 육에 속한 전투가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신적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내 삶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거룩한 뜻이 있다면 뭐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것은요, 초강력한 이 용기를, 군사력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지금 이미 원수를 용서하는 다윗의 영성에 깊이 압도당합니다. 모든 백성이 완전히 그 영적인 기기에 눌리게 되죠. 지독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 정치적인 반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을 만난 거예요. 혈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반역자 압살롬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의 영을 직시하고 있는 다윗의 영안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시 상황을 보세요. 분명히 정말 더러운 인간들의 싸움이었어요. 이 권력욕 때문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혈에 속한, 육에 속한 추한 전투가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 앞에서, 이러한 선언 앞에서요, 갑자기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는 거죠. 거룩한 전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차원이 확 다른 전투로 격상되게 되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온통 이권과 탐욕과 속임수와, 그것이 직장을 가든 어디든지 가든지요, 인간의 욕망, 그 추악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하고 사랑할 때, 너그러이 대할 때, 갑자기 그 추한 세상에 그 진흙탕 같은 싸움이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돼요. 다윗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과의 싸움? 분명히 혈과 육에 속한 싸움 같았잖아요. 갑자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갑자기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나 마나한 거예요.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탐욕스러운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선포하니까요, 싸움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못된 압살롬,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는 페르나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다윗의 거룩한 마음?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용서입니다. 악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을 접하면 어떤 악의 세력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용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 경쟁 속에 있거든요. 계속해서 버림을 받고 오해를 받고 갈등관계 속에 있고 속이 뒤집어진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은요, 용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위대하게 하고 가장 강력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요,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 앞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항복하잖아요. 그런 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묶임인 노임으로, 억압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의 아픔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민족의 고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용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이기겠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열려진 세계,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현실 속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아픔, 또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고통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사랑으로 새로운 세계를 빚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반응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죠.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조직 안에서의 그 놀라운 열려진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 열려진 세계, 그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가는 거. 그것이 희망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이 정신적인 승리이죠. 이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왕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만 가능하고요. 이런 것이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전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미키마우스, 오스왈드 토끼가 아니라 쥐새끼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다 휘어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상실감을 경험해야 되고 왜 이런 두려운 상황이 내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와 민족에게 있어야 되는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인도하고 열려진 세계, 정신적인 사랑의 승리, 놀라운 영적인 용서의 세계를 열어놓는 기회가 됨을 오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랑으로 새로운 세계를 빚어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십시오.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영적인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도록 내 자신과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루어지도 저리도 못하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